추웠던 겨울도 가고 어느새 성큼 다가온 봄날.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섯 남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늘 멤버들을 맞아주던 황토집이 아닌 커다란 창구가 눈에 띄네요. 집이 밖에 있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많은 옷들로 채워져 있는 이곳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뭐야? 내가 오늘 예상을 하고 왔어. 오늘은 일을 하는 거네. 어? 맞아. 이거 다 옮기고 치우고 하는 거네. 내가 창고를 봤을 때 알았어. 빨리 시키지 말, 빨리. 오랜만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왔어? 선생님, 오셨구나. 야, 그러니까. 출세하고. 머리. 형, 왜 이렇게 잘 빠졌어요? 이렇게. 아니, 너무 노골적이잖아, 얼굴이. 이게 뭐 하는 거야, 또, 여기. 아니, 왜 이렇게 잘 빠졌어요? 여기 뭐야? 아, 겨우니까 엄매 본 건가 봐. 무슨 모순을 해, 너는 맨날. 야, 너 완전 못내고 왔다, 지금. 야, 추민이 입고 왔어. 야, 우리랑 봐봐. 형이 제일 못냈네. 야, 니가 저번주에 옷 얘기해가지고. 이게 못낸 거냐? 아, 머리봐. 아니, 화이트 바지에, 화이트 와. 신발에. 진짜 못냈네. 야, 뭐 좀 냈네, 좀. 아, 무슨 모순래요. 이거 이제 한 그릇 더 주세요. 한번. 아, 놀이하고 왔어. 놀려. 야, 놀이하고 놀고 왔네. 홍태기가 롤러팬을 꾸서. 어, 그러네. 태기야, 왜 따라한다. 이거 베이스맨 떡볶이 접치잖아, 오늘. 아, 뭐야, 형. 여기 이제 다 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어디인 것 같아요? 여기 딱 보니까 뭐 헌옷 뭐 하는 데 같은데? 여기가 파주 지역의 헌옷을 집집마다 수거해서 모아둔 헌옷 집화장이거든요. 여기 하루에 들어오는 옷의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하루에? 1톤. 하루면 1톤? 맞죠? 아니, 몇백 킬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 몇백 킬로는 되겠네. 300-400 킬로.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하루에 5톤 정도. 5톤 정도. 우와! 매일이요? 아, 매일 하루에. 5톤? 하루에. 아,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5톤 아니에요? 하루에? 야, 오늘 왜 이렇게 얍실해 보이냐, 얼굴. 야, 동생! 얍실해가 뭐예요? 야, 너 얼굴 잃어놓고. 너 지금 얼굴 되게 얍실해 보여, 지금. 그래서 이번 주 인간의 조건 주제는 옷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조건, 옷. 혹시 당신은 옷장에 몇 벌의 옷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멀쩡하지만 사이즈가 작아져서 혹은 유행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지는 헌옷의 양만 연간 6만 톤 이상. 단순히 옷 낭비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지구는 조금씩 소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옷에 대한 의미를 다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패스트 패션의 시대. 하지만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그 옷 한 벌이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옷 어떻게 하는 거야? 옷 아껴 쓰기. 옷을 어떻게? 설마 아껴? 옷을 뺏는 거 아니지? 옷을 우리 이거 뺏는다고? 아, 형 그런 말 하지 무서우니까. 아, 진짜 그건 아니야. 진짜 옷 뺏는 건 아니지? 지금 들고 오신 모든 옷들, 그리고 지금 입고 계신 모든 옷들은 저희가 잠시 실험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실험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아, 그러지 마. 에이, 뭐야. 아, 그럼 왜 얘기해주지? 그래서 저희가 다음 체험품으로 갈아입고. 여기서요? 이번 체험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와, 여기 본 앞에서 갈아입으라고요? 파리실은 예쁜 체험복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예쁜 체험복이라고? 야, 누가 한 번만 갔다 와보면 안 돼? 네, 한번. 아, 뭐. 아무것도 없던데? 어디 있어? 옷이 있어? 아, 나 진짜! 아, 내가 얘기하라 그랬잖아, 저거한테! 제일 싫어하는 색깔! 저거한테 얘기하라 그랬잖아! 살면서. 아, 왜 자꾸 저거 혼자 해, 진짜! 저 색깔 하나도 없다. 아, 나 진짜! 아, 나 이거 절대도 안 이렇게 넣은 색깔!
계절에 딱 맞는 개나리색 운동복이네요. 와, 대박이다. 아,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색깔 누가 정한 거예요? 뭐 귀엽더만. 뭐 귀엽더만. 뭐야, 이제? 아, 제키는 노란색이라. 아, 진짜 이게 뭐야? 야, 이거 그냥 집에서 입는 옷 아니야 이거? 아, 형 진짜 개나리 새끼야. 옷에 대한 주제에 맞게 여성 남자들에게 지급된 특별한 단체복. 이번만큼은 단 한 벌의 옷으로만 생활하며 옷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보려 합니다. 자, 이 지금부터 체험 기간 동안 팀을 두 팀으로 나누셔서 벌어지는 많은 헌옷들을 수집을 하시는 겁니다. 각 팀당 100kg 이상씩. 100kg? 100kg요? 100kg 이상씩 두 팀 중에서 더 많이 모으시는 팀이 승자가 되시는 겁니다. 뭐야? 아, 그러니까 무게로? 무게로. 아, 그런데 반드시 두 팀 다 모두 100kg을 넘게. 무게죠? 무게. 네, 무게로 하셔야 됩니다. 이태원 가야 할때 그 무대 의상 쇠사슬 달린 사람 있어. 우리나라 사람 있어. 막 쇠사슬 달린 사람. 가보. 진짜 멀쩡하지만 버려지는 많은 헌옷들을 수거를 해서 다시 꼭 필요한 사람한테 돌려주는 그걸 주는 그런 이벤트를 캠페인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팀을 나눠주세요. 멘붕아 써줘. 팀 어떻게 나눠? 윤상현 씨랑 은지원 씨가 제일 연장자시니까. 그래, 연장자끼리 갈발로 하면 되겠네. 두 분이 연장자. 아, 그런 거 안 해. 그냥 댄치 구라씨 해. 그냥. 댄치 구라씨. 대댄치 안 해. 대댄치. 대댄치. 댄치 구라씨. 댄치 구라씨 뭐야, 너. 구라씨가 뭐야? 댄치 구라씨라고 그러면. 어디가 댄치 구라씨? 어디가 구라씨? 아니, 구라씨가 이거지. 구라씨가 이거지. 구라씨가 이거고. 그러니까. 아, 형 갈발고요. 그게 나. 자, 가운데 쓰시고. 어, 진짜 미치지 않아. 야, 와, 진짜 미치지 않아. 오! 자, 가위바위보! 어, 테이. 아, 테이. 커데이가 이걸 잘한다, 요거. 테이가 이걸 잘한다, 요거. 어? 이거, 이거, 이거 뜻 잘하고. 아는 사람도 알아. 나를 뭐 다 원하네. 까뿐만 있으면 나가다니. 그럼 내가 또 고르는 거죠. 의상하면 모델이지. 버린 옷이 얼마나 많겠어. 어? 의상하면 모델이지. 자, 할로. 가위바위보! 이렇게 가요? 예! 그래, 우린 잘생긴 팀, 못생긴 팀.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어, 잘생긴 팀, 못생긴 팀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야? 아,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이게? 잘생기면 안 돼. 형, 무게. 알고 있는 디자이너가 몇 명인데, 형. 아~ 샘플이, 형. 아, 왜 야, 너 많이, 모르냐?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저도. 얘가 모델이라 좀 많이 알지 않을까? 너 없냐? 아까, 그래서, 아니, 아까. 왜 디자이너를. 아니, 아까 지원 형이, 재형이 뽑았잖아. 그래서, 역시 모델이지 하면 원래 약간 딱 이러고 가야 되잖아. 근데 재형이. 어, 나 아닌데. 당황. 팀당 100kg 이상씩 모으셔야 되는데 100kg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거 한 두 개 아니에요? 100kg 두 개 아니야? 하나? 100kg이 한 어느 정도 돼요? 형님 네 마디. 네 마디? 너무 많은데 네 마디. 100kg을 모으기가 쉽진 않아 보이죠? 이거 어떻게 하나도 못 들겠는데? 야, 이거 네 마디 어떻게 들고 와? 원활한 헌옷 수거를 위해 이번엔 특별히 차량이 지급됐습니다. 지금 너무 추우시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둘러보시면서 혹시 겉옷으로 입을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아, 진짜? 네, 보세요. 생활비로 구입하시면 돼요. 본인들이 입으실 옷만 사실 수 있습니다. 진짜. 어? 그런데 지원 씨 앞에 떨어진 이건 뭔가요? 어, 갑자기 어디서? 아니, 갑자기 어디서 옷이? 와, 이거 무슨 땅이야? 뚝 떨어졌어! 여기 놀랐어! 여기 찍었는데 스카프 가게 하늘에서 옷이 뚝 떨어졌어! 형! 어? 완전 느낌이 있는데? 야, 이거 완전 느낌이 있지? 아니, 이거 봐!
바로 우리 한 번 또 하는 거야? 이거다. 목도리 같은 거 없냐? 근데 이거 너무 세. 여기. 야, 나의 누나한테. 나의. 나의 하나야. 이거 너무 세. 어, 괜찮다. 괜찮지? 그것만 따왔어. 나의 하나. 이거 코팅이. 우와, 지금 탔어. 아, 분명 여기 패딩 큰 거, 롱 패딩 하나 있었는데. 현우의 눈앞에 나타난 두툼한 털옷. 따뜻한 외투를 갖기 위해 순식간에 털옷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야, 태규야, 넌 소린 같아, 소린. 야, 대박이다. 사장님, 이거 가격이 어떻게 돼요? 1,000원씩이요. 아, 장당? 감사합니다. 뭐, 이게 뭐, 소재가 뭐고 가는 상관없고요. 가죽은 좀 더 주셔야 돼. 가죽은 얼마? 오씨. 예? 바꿀래요? 가벼워 보이지? 가죽은 조금 더 받으시는데 얼마인 줄 알아? 얼마? 1,300원. 300원은 뭡니까? 형, 오세요. 저마다 부푼 꿈을 안고 집화장을 나서는 여섯 남자들. 과연 더 많은 헌옷을 모으는 팀은 누가 될까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일산에 사는데 네가 지금 주소랑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네? 사무실 같은 소속이니까 114에 우리 사무실 전화번호를 물어본 다음에 거기서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걔한테 전화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잠깐 차 세우고. 여기야, 여기야. 우측에 있었네. 이음 컨텐츠. 여기 봉태규 씨 소속사죠? 아, 안녕하세요. 형, 저 봉태규예요. 형, 철민이 핸드폰 번호가 뭐죠? 아, 통화 중이래. 아, 잠깐만.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아, 얘는 어디다 전화를 하는 거야? 아, 얘는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늘 손에 있던 휴대전화가 없으니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태규 씨, 오늘 안에 통화할 수 있겠어요? 어, 애타. 어, 핸드폰 있었으면 문자 보내면 될 텐데. 어, 애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 됐다. 여보세요? 야, 철민이냐? 태규 형이야. 야, 너 누구랑 통화했어? 어. 아, 그래, 친구랑 통화했어? 형이나. 형이 지금 너 있는 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너 어디야? 어. 이런 상황을 알 리 없는 두 형들은 태규가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중입니다. 야, 혹시 그 백성역 근처에 중국집 있어? 중국집 이름 뭐야? 우리 뭐 먹을까요? 저녁까지 먹자면 중국집 시켜먹으면 아, 우리 중국집 먹으러 갈까? 깜충게 짜장면이랑 해봐. 형, 중국집 먹고 싶다고 했잖아. 야, 중국집 가자, 중국집. 야, 사달라고. 야, 중국집. 우리 지금 잘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어, 어쨌든 우리 그 차인점 중국집에 가 있을게. 어, 그래, 고마워. 이제나 저제나 도대체 동생 태규는 언제 오는 걸까요? 밥 먹고 와야 되는데 언제 밥 먹고 올 수가 다 아냐. 야, 안 서 있어서. 온다. 노란색이라 튀어. 와, 지 얘기하고 있는데 내 있는 너 네. 중국집에서 왔어. 어서 오세요. 오케이, 빨리 가. 빨리 백성룡. 백성룡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직진 아프던 얘기야. 여기 국립암센터 분당. 아, 다행이야. 상현형이랑 와서. 지금 봤어. 야, 지금 셋 다 완전 꼬였을걸? 어, 지금 내가 생각해봐. 지금 만약에 지원형 여기 있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식당부터 갔어야 돼요. 공중전화고 먹고. 상상. 지금 돈 썼을걸? 벌써? 얼마야, 있어? 6천? 거의 42,000원에. 어. 저번 주에 2월 때 돈 내가 다 갖고 있어. 3만원 돈. 7만원. 근데 그걸 난 안 해주겠어? 형들은 사실 남들 뭐 저번 주에 뭐 남았는지 모르겠어. 몰라, 지금. 얼마나 하는 게 뭐지? 밥이나 한 번씩 먹자. 네, 맛있는 거 없네. 여기 돈 쓸 일 없잖아. 네. 이번 3일은. 지금 돈 썼을걸? 벌써? 내가 봤을 땐 100% 썼어. 썼어. 그리고 거기 봐라. 땡길 거 없네. 고기가 먹고 싶긴 한데 고기는 너무 비쌀 것 같아. 원래 이런 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한식. 네, 막 여기 막 5천 원 내고 계속 먹는데. 한정식 기사 식당. 어? 어? 기상배. 말 끝나기가 무섭게 원하는 식당을 찾은 지원팀 역시나 고민 없이 식당으로 들어섭니다. 이거 뭐야? 아, 술도 있고 대박인데? 먹을 게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어. 아, 너무 많아. 뭐 이건 뭐? 돈침 있고.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음식들을 담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런데 혹시 잊은 건 없나요?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진 않겠지. 어? 여기서요? 남지! 음식물 쓰레기 이게 다 먹어야 돼. 아니, 다 먹... 남은 음식도 다 쓰레기라는 사실. 아, 야. 잊으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퍼나? 괜찮아, 괜찮아. 설마. 다 먹을 수 있어. 맘만 보고 찍은 형들 좀. 막내 재영의 폭풍 흡입이 시작됐습니다. 아, 힘내. 비가 내리는 날이면. 어때? 처음보다 더 고우냐? 입에 맞는 걸 찾았구만. 두 그릇째 먹으면서도 형들의 음식까지 먹는 재영씨. 그야말로 위대한 식성이네요. 아직도 배가 고픈 막내는 세 번째 그릇을 위해 자리를 뜹니다. 잔금으로 포식까지 했으니 유난히 배가 더 부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헌옷들을 막 수거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안 쓰는 옷이나 뭐 몇 가지는 있어요. 아,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예. 저희가 지부해도 될까요? 예, 예, 그러세요. 아, 감사합니다. 지분 근처에 있으세요? 고무장 한 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구멍 난 거예요? 못 네. 없네요. 야, 이거 저희가 좋은데 꼭 쓰세요. 아유, 묻게 되는데? 네, 해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 돈을 쓰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같은 시각, 늦은 점심을 먹으러 온 상현팀. 짬뽕 하나, 짜장면 하나, 볶음밥 하나, 탕수육 하나, 깐풍기 하나요. 왔어. 너가 못 입는 건 많지. 안 입거나 못 입는 거. 있긴 있어. 안 입는 거 많지. 많아? 많아? 줘도 되니? 그거? 네, 줘도. 아, 근데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좋은 일에 쓸 거야. 우리가 이거 그 필요한 분들한테 기부할 거야, 기부. 그렇죠. 그냥 나눠 먹을 거야, 저희. 네. 지금 뭐 급한 대로 뭐. 짬뽕 먹어요. 짬은 맛있다. 핸드폰도 없는 거 같아. 핸드폰이 없어. 몇 살이야? 저거 나도. 형, 올해 24살.
지금 24살인데 너 지금 전화해가 지금 원숭이야? 아 봉태규 진짜 나랑 너랑 10살 차이야 봉태규. 형 먹지 마 그러면. 뭐 아니야 아니야. 아, 이만 아들이 형 밥을 줘. 미안 미안하다. 철민아, 나 진짜 잘 먹었어. 괜찮네. 미안하다 진짜. 24살한테 그러니까 아, 진짜 진짜 미안하다. 계산했어? 네, 계산했어. 아 진짜? 아, 야! 아 형이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너 아, 지금 형들이 몇 명인데? 야 너한테 농담한 거야. 야 너 인마 이거 몰래 카메라야. 야 너 형들한테 뭐? 야 너 그렇게 예의 없는 애 아니잖아. 아 헌옷을 어디서 구하죠? 우리 문산 쪽으로 보면 걔 가야 되지. 네, 파주 시청 네. 쪽으로 가면 돼. 파주 시청한테 물어보면 되나? 어, 시청이면 크잖아요. 한복만 가볼까요? 시청. 파주 시청이 뭐 하는 데지? 아, 시청. 파주시. 가장. 응사무소 제일 큰 버전. 파주 시청을 가자.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 다 있으니까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 다. 물어보면 되나요? 네. 그래, 파주 시청을 가서. 아까 거기만 들어온 게 하루에 5톤 들어오는데 파주 시청에 그러면은. 말하면 100kg만 빼가지고 와우 어. 저희 100kg만 주시면요 그러면은 안무로 다녀도 돼. 아 시청을 도와줘야지. 오다 파주 시청 가서 뭐라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파주 시청. 아 그래 시청. 시청에는 시장님이 있는 건가? 그렇죠. 그렇죠 시장님이 분장 시장이죠. 분장 시장이죠. 감사합니다. 과연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얘가 이제 헌옷이나 못 쓰는 옷들을 수거해서 좋은 곳에 좀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방법을 좀 알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설업체에서 네. 하시는 거라서요. 아. 한번 아파트 주민한테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다가 한번 방송을 해달라거나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좋은 일 하는데 저도 옛날 옷 버릴 때 수거함이 있는데 그 옆에다 봉지로 해가지고 놨거든요. 지금 우체통 같은 거 말하는 거지? 네네. 우체통에 안 들어가요. 초록색 활동. 어, 여기 아파트 있는데. 어, 한번 드릴까요? 한 번만? 좌회전. 좌회전 하세요. 이거 여기 아니야?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못 쓰는 의류 수거해가지고 좋은 곳에 쓰고 하는데. 네. 여기 의류 수거함 있잖아요. 네. 저희가. 기부 좀 할 수 있어요? 면제죠. 아, 그거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저 아팠다고 여기 어떻게 계약이 되어 업체고 아, 업체고 단위로 따로 협의를 해서 아, 그럼 모든 아파트 단지에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가위가. 야, 이거 아우, 야! 와, 이거 허벅이를 찾아 산기슭을 그래. 벗어낸 겁니다. 아, 앉아요, 보자, 못하게 이거. 짐승에서 아야 안타깝다 진짜. 여기 있더라고 수거. 뭐 버리시나? 아이 옷 안 그리고 지금 뭐 내 얘기나 했어. 우리 안 그리고 와 난 저렇게 어 많이... 똑순아! 어 엄청 컸어. 똑순아! 와와와와와와 엄청 컸어. 아니야 뭐. 제 봉투. 지난주 쓰레기 검사 후 선물로 받은 제 봉투입니다.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오 대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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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오 오. 오 나이스. 보여주겠어.
그니까 이거 어, 형 오셨어요? 아, 뭐 여유 있게 뭐 어디 갔다 왔어? 형님 우리는 뭐 옷 수거할 때 있나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없어? 아파트 가봤거든? 어 아파트는 안 된대.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업체들이랑 네. 거기 다 업체에서 돈을 준대요. 돈을 가구당 그래서 아, 진짜? 돈을 아파트들은 주는 수거에 간대. 아 아파트가 안 된대? 네. 지금 태규 형이랑 성현이 형이랑 태규 형 나가실 거예요? 아 차 엄청 막히겠다 지금. 홍대, 홍대 충무로 차 밀린 대로만 다니는 진짜. 거야 홍대 충무로, 충무로 왕심이 막히는 데 위주로 이렇게 동선을 짜셨네.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일찍 다녀오시죠. 막히기 전에 네, 다녀오세요. 운전 조심하세요. 반띵 해주면 안 되죠? 야 어? 가서 형 우리도 얼마 갖고 있지. 4분의 1이라도 어 반띵 해주면 안 돼? 아 차에 다 실렸으면 좋겠다. 아. 야 해지겠다. 아야야야야야 야 우린 뭐 할까? 우린 뭐 할까 진짜? 오우야 장작 불... 파이어 아. 오늘 뭐예요 우리? 오늘은 식신로드 말썽 피워낼 것도 없고 지원이 형 얘기한 거 좀 이상하지 않아? 뭐? 지원이는 진짜 저렇게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형 이거 경쟁하는 거잖아. 아 그러면 하고 왔는데 뻥친 거야? 저 형이 저기서 저 애들하고 그냥 있겠냐고. 형 대박. 야 저런 형 머리 진짜 진짜 좀 많아. 정말 미련한 거 같지 않냐? 네. 맨날 그 비효율적이다 해놓고 금요일 제일 타막질 시간에 홍대를 갔는데 홍대 갔다 왕심이 죽는 거 같다. 진짜 비효율적이야 오늘. 저 친구는 말도 안 돼. 저희는 효율적으로 짧고 이렇게 다 해서 계획 짜서 큰 거 한 방 빵 이렇게 다 해놓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기로 가는구나 아파트 단지로. 길 잘 외워라. 네. 더 와야 된다. 야, 저기 가구수가 많네. 딱딱 붙어있네. 아, 저기 총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네. 좀 부탁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헌옷을 좀 이제 수거해서 네. 이제 좋은 곳에 좀 쓰려고 기부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이제 아파트마다 이제 다 그 뭐 업체랑 연결돼 있다고 해서 네, 그래서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네. 함부로 수거를 못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로. 네, 저희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저희가 수거를 하는 걸 여기 동네 주민분들이 아셔야 돼요. 방송. 방송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네, 안내문 딱 승하셔가지고요. 네. 늦은 학기 나온 집 앞에 관리실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KBS 인간의 조건 팀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집에 있는 안 입는 옷, 신발 등을 모아서 저희에게 주시면요. 옷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부할 예정입니다. 낮은 학기 흐린 하늘과 네, 관리실에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KBS 인간의 조건팀인데요. 집에 있는 안 입는 옷, 신발 등을 모아서 저희에게 주시면 옷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부할 예정입니다. 토요일 1시부터 2시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수거 예정이오니 감사합니다. 어, 지원이 형 목소리 좋다. 붙었어? 네, 나 붙었어요. 형 목소리 좋은데요? 네, 목소리 좋게 나오는데. 그래? 잘 들려? 네, 네 엄청 감이 잘 들려. 가자. 감정이 담겨 있던데. 네. 절실함이 느껴졌어? 네. 아파트 가봤거든? 어. 아파트는 안 된대. 어. 아파트는 안 된대.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업체들이랑 거기 다 업체에서 돈을 준대요. 돈을 가구당. 그래서 아, 진짜? 아파트는 수거해 간대. 이탈제여가지고 경쟁도 심해서 쉽게 빼주는 데가 아니야. 아 그러니까 형. 아 아파트가 안 된대?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냥 지금 간대야 지금 세 가구잖아.
저희 내일 1116 가고 간다니까요. 네? 한 40톤 나올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어떻게요? 브레인 대 몸뚱이. 브레인과 몸뚱이. 되게 신뢰가 가는 뭔가의 내용과 여기 무한 긍정으로 여기 따라서 맞아요.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요. 아니 여기는 좋아요. 저런 저 머리가 어디서 나지? 진짜 헌 옷을 구하기 위해 상현팀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젊음의 거리 홍대입니다. 형, 고개 숙이고 가요? 왜? 고개 숙이고 가요? 우리 장난 아니야, 여기 있으니까. 이거야? 형, 시골에서... 이게 뭐야, 형! 야, 시골에서 상경 무릎팍 너무, 빨리 야, 무릎팍 너무 나갔는데.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어, 야, 좋다, 야. 안녕.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멋진 패션 아이템이 가득한데요. 과연 이곳에서 버려지는 옷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헌 옷을 수집해서 네. 기부를 할 거야. 아. 그래서 너네 옷 샘플이나 네. 혹시 안 입는 거 있으면 지금 매장에 최대한 많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찾아볼게요. 야, 저... 아, 이거. 이거 한 보따리 되겠는데? 그럼 안 입는 거예요. 야, 이거 안 입는다고? 야, 이거 안 입는다고? 원색에 다 쌓여있다. 야, 이걸 안 입는다고? 이거 우리가 조금 입었다가 이따 해도 되는 거야? 야, 이걸 안 입는다고?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예쁜데? 오! 잘 어울린다, 형. 이게 약간 빈티지네. 난 다 작아, 팔이. 전시회 때 썼던, 수주회 때 썼던 샘플인데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너네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 야, 이거 근데 내가 이거 묶게 그냥. 정 하나 해. 야, 이거 왜 버려, 이걸? 그럼 샘플은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해요? 버려요? 저희는 보관하고 있거나 뭐 버리거나 아, 뭐. 그래? 네. 버리려면 이쪽으로 던져. 버리려면 그냥 이쪽으로. 네. 수주회 때 쓰던 샘플이고 얘도. 걔도. 아 이것도? 이것도 그냥. 야 이걸 왜 버려 이걸? 샘플이니까. 어차피 사용을 못하니까. 저희가 판매를 못하는. 디자인을 할 때 만드는 거야. 야 이거. 헤드라 이거 어디 거예요? 어? 아 이태리 거? 뭐 베니스 건가요? 아 왜 쇼핑을 해요? 근데 형 이거 엄청 무거워. 겨울옷이랑 아, 형 아, 이거 아, 형 야. 오우 아유 야. 이게 오우. 양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형. 오우 이거 괜찮다. 고마워 형제는 어쨌든 형 꼭 믿으세요. 갈게. 네 갈게. 좋은 연락할게. 일에 잘 쓰겠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잘 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 네. 나중에 또 어 네. 네. 양손은 무겁게 발걸음은 가볍게 상현팀 시작이 좋은데요. 아, 금요일날 우리는 헌옷구하러 다니네. 홍대에서. 나이 먹었잖아, 이제 우리. 와, 뒤로 빠져줘야지. 상상도 못했어. 어우, 그래도 형. 야, 여기 차를 사용한다 원래? 와, 요즘 공중전환 차키가 별딱이야. 서서히 걸어다니면서 뭐, 구경, 구경도 좀 하고 젊음도 좀 느끼고. 아, 이 옷이 무슨 젊음이야. 아. 나 살면서 노란색 점퍼는 처음 입어봤어. 진짜 위아래로 노란색 이렇게 깔맞춤으로 입은 거 처음이야. 아 처음이다. 형 홍대 오랜만에 나왔어? 어. 얼마 만에 나왔어? 오랜만에 나오지. 얼마 만에 근데? 나왔어? 15년 만에. 15년 만에 홍대를 나왔다고? 15년 만에 홍대를 나왔어. 근데 이러고 나온 거야? 어. 아 형 오늘 금요일인데 중심가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 형이. 가자 형. 야 잠바 야. 벗을까? 형! 잠바 벗어? 잠바 벗어? 형 잠바 벗어 형! 야, 잠바 벗어? 형 잠바 벗어! 잠바 벗어! 야! 형! 야! 잠바 벗어!
빨리 빨리 같이 다니면서 빨리. 나는 기분 사랑이. 형 당당하게 걸어. 당당하게 걸라고. 형 당당하게 어깨 걸어. 펴라고 어깨. 어깨 펴. 여기 야광 발라놓은 것 같지 않아? 야광? 아, 이게 노랑이도 밝은 노랑이야. 어. 아, 이게. 형, 뭐가 창피해? 예? 네? 야, 지하철 여고 대로. 지하철 여고. 지하철 여고 대로. 아, 네. 아, 진짜. 아, 나 뜨거. 이게 벌칙인데, 어, 이게 벌칙. 여기 있다. 여보세요? 네. 은지야, 오빠야. 은지야, 봐봐, 어쩌? 아, 형, 빨리 울는 얘기 해. 울지 마. 은지야. 은지야. 난 행복하다. 사랑해, 은지야. 나 지금 홍대에서 나 지금 홍대에서 아 무슨 말을 납치당했어? 나 홍대에서 거짓했어. 왜? 너랑 체육복 위아래로 입고 지금. 야야 돈 떨어지나 봐봐. 돈 떨어져. 여보세요? 어. 야 은지야 옷 정리한다 그랬지? 옷 있잖아요. 옷 정리. 옷 정리했어? 어. 옷 정리했는데 안 입는 옷 나왔지? 나왔지. 알았어. 그럼 내가 일단 저기 집으로 옷을 가지러. 왜 이렇게 오래 통화해? 야, 돈이 없어. 동전, 동전 빨리 빨리. 지금 갈게. 지금 갈게. 알았지? 지금 가는데 한 30분 걸려. 끝. 됐어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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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뭐야? 가자. 바로. 가자. 아, 뭐 전화 공중전화로 전화하니까 왜 이렇게 반갑냐? 이게 느낌이 다르지. 핸드폰이랑 전화하는 거랑 갑자기 공중전화로 확. 어? 공중전화가 훨씬 좋아. 아 이게 되게 그거 생각난다. 공중전화로 전화해서 막 좋아했던 사람한테 전화해서 받으면 그냥 끊어버리고 막. 아 맞아 그런 거 있어. 아, 그지. 설레. 그러니까 공중전화에 엄마가 받으면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즘 친구들은 몰라. 공중전화를 처음 몇 년 만에 진짜 맞아요. 여자하고 한번 해봤는데. 여자라니. Maybe 형수. 우리 아내하고 한번 해봤는데 왜 이렇게 생생해? 되게 잘 들리잖아. 핸드폰이랑 달라. 이 감이 다른 거야. 요거 드는 감이. 옛날 생각도 많이 나면서 되게 기분 야릇했어요. 야릇. 그 짧은 사이에 그걸 다 느낀 거야? 어. 애틋함. 홍대 거기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야릇함까지 느꼈어요? 애틋함은 해야죠. 야릇함은 좀 그렇잖아. 나는 갑자기 야릇한 게 생각은 없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참 대단한 사람이네. 여기잖아 여기. 야 인사해야지 이제. 왜 웃어? 바로 빵 터져. 예의 갖춰야 되지 않겠어? 뭐하냐 얘. 야 이게 뭐냐 이게. 어떤 걸까? 난 궁금해. 이거 가져가라고 이게 내는 거야? 아 들어오지 말라고? 핸드메이드. 들어오지 말라고? 핸드메이드. 아니, 형 우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와, 아 맞아 발렌타인데. 초콜릿 하나만 주면 안 돼? 아 지금? 나 하나씩. 내가 당 떨어진데 빨리. 우와. 좋겠다. 큰 거 먹어도 돼? 어. 와 좋겠다 형. 이거 뭐야? 초콜릿이야? 응. 우와! 이거 봐, 여기 편지 썼어. 어? 들어오지 말래. 저기 잠깐만 들어가면 안 돼요, 형수님? 안 돼! 안 된대. 보양은 하나만. 하나만? 렌즈에 더. 네, 세현이 형. 세현이 형. 이거 어? 형 내지 말래. 형 내지 말래.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게. 난 갖고 올 거야. 왜? 그래? 네? 이게 무슨 사식 넣어주는 거야? 잠시.
앉아. 어? 앉으라고. 너 좀 앉아. 아, 나 집 앞에 와서 나 이미 집도 못 들어. 뭔가 갑작스럽게 뭐 그런 거 여자들이 안 좋아해. 급하게 왔는데 지금 10시인데. 아니야, 아니야. 잠깐 이거 마시고 저기 할 거니까 가지 가. 선생님. 이게 뭐냐면 뭐야? 장원 먹이새 기다리는 먹이새 새들이야. 없어. 잠깐만. 없어. 향수님. 저희만 딴 거 준 거 아니죠? 은재야 집 잘 지키고 있어. 고마워. 인사해. 감사합니다. 결혼식 때 이뻤어요. 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셨어요. 네. 저한테. 감사합니다. 안녕. 오케이. 이거 들고 내려갈게 우리. 자유를 누리세요. 자유를. 부지런한 상현팀이 차곡차곡 목표 무게를 채워가는 가운데 같은 시간 지원팀은 뭘 하고 있을까요? 여유롭게 배를 채우러 왔네요. 오마이 갓인데 이거? 이거 뭐야? 고추, 청양고추. 근데 이거 정도는 형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이거만큼. 저는 청양고추 좋아해요. 양파 먹어요. 야, 나는 정말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거기 너희들이 다 먹어주니까. 너희들이 다 먹어주니까 난 정말 너무 행복하다. 야, 고추 한번 도전해볼까? 야, 어. 도전? 야, 이거. 응. 아, 데미지아부터 꼭지를 남겨야 되네. 어? 꼭지는 못 먹잖아. 먹어도 되나, 이거? 먹어도 되나? 먹어! 야, 이거. 난 니들이 너무 좋아. 아니, 먹어. 난 너희들이 너무 좋아. 다 먹어. 맛있게 드세요. 야, 이거 뭐야? 왜 이 시꺼먼 거 못 먹어? 아, 네, 천엽. 천엽? 너 먹어? 네, 천엽. 아. 난 니들이 너무 좋다. 아, 뭐 안 넣어도 되겠다. 짜다. 맛있다. 네, 괜찮다. 어? 뭐야? 괜찮아. 난 니들이 너무 좋다. 너무 힘들다니까, 이거. 넌 쌈장을 이렇게 많이 찍어 먹냐? 다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땀나는 거. 아, 진짜. 지원팀, 너무 느긋한 거 아니에요? 21,000원이요? 21,000원이요? 네. 형님, 혹시 버리시는 옷 같은 거 없죠, 여기? 네? 흔옷 말이죠? 네, 흔옷. 저희가 기부할 거거든요, 그 옷으로. 내일 내가 차에다 싣고 나올게.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21,000원. 네. 저 손녀딸인데 사진 한번 찍어. 아, 예, 일로 오세요. 일로 와. 그냥 나 얼굴 안 보여줄래? 아, 우리 둘이 찍어야 돼? 네, 저 안 입는 옷. 우리 둘이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됐어? 된 거야? 시크해. 끝났어?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10시. 10시에 오는데, 우리 네. 저 손녀딸이. 아, 누가 제일 손... 사진 찍고 싶대. 아, 그래요? 예, 예, 예. 안녕. 네. 예. 네. 봤냐? 연예인과 준 연예인의 차이? 번쩍 서해 번쩍 쉴 틈 없이 달리는 상현 팀 이번엔 태규의 집을 찾았습니다. 자타공인 패셔니스타 태규의 옷장에선 어떤 헌옷이 나올까요? 야, 저게 다 버릴 옷이야? 어. 오우씨. 얘네 뭐 하는 거야? 이것도 버리는 거.
청카바 저런 거 버려 그냥. 청카바. 여기 청카바 저거 비싼 거야. 이게 뭔데? 이거 1940년대 빈티지. 진짜? 진짜? 중고 대본. 이 모양을 보면 아르메니아들은 이렇게 불이러니 난리나. 1940년대. 야, 뭐 소주지도 안 돼. 이거 짝퉁 아니야? 짝퉁 아니야? 아유, 왜 이래. 여자 거 아니야, 이거? 남자 거예요. 이게? 이게 제일 그 브랜드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든 데님 자켓이에요. 아, 진짜? 모양이 다르잖아. 하카키 들고? 버려. 버려. 야, 버려. 야, 버려. 야, 버려. 야, 버려. 이거 뭐야? 야, 안울룡 형 멋있는 옷이야.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이야, 형. 아, 진짜로? 뭐야, 그건 또. 그러니까, 미키마우스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미키마우스만 시대별로. 거의 초창기 때 빈티지. 홍대 2만장 있어. 그게 미치겠대. 야,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니까. 다르다니까. 이 옷이 다른 게 뭐냐면 봐봐. 우리 옷은 지금 보면 그래, 옆선이 그래, 있잖아. 그래, 선이 없어. 선이 없어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해. 빈티지에서 일본 가면 얼마나 많은데. 이건 다 빈티지야. 뒤에 빵꾸 났어.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 빵꾸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 또 있어. 아, 너가 알아주는 걸 왜 있는 거야? 이게 뭐야? 60년대. 아, 60년대 빈티지. 이게 셀비지라고 하는 건데. 와, 또라이. 미치겠는데, 진짜. 형 어디서 구경도 못해, 힘들어. 야, 구경 안 해도 돼. 나는 안 해도 돼. 형, 나한테 고마워야 돼. 이것도 몰라요, 그치? 아니, 1960년. 근데 이건 일본이 관리했을 때 나온 티셔츠야. 중국산 여성인데? 중국산 여성인데? 이런 사이즈야? 아니, 중국이 형이 있잖아, 중국. 이거 얼마나 그만하자. 그만하고. 버려, 그냥 버려. 아니, 뭐 다 버린다고, 그냥. 이런 거 60년대. 버리자. 이거 버리자. 이게 2차 대전이야. 그래. 이게 월계수로 돼 있어. 형이 쓰고 있는 모자가 다 역사가 있는 거야. 이게. 의미 없이 막 옷을 사고 그러니까 쉽게 버리고 쉽게 소비하고 그런 거야. 너도 쉽게 버리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게 내 모든 기회라고. 버리자. 다 버리자. 사진만 찍어놓고 버리자. 나 이만큼이야. 이 정도면 됐지? 야, 많다 그래도. 내 파주 언제 가니? 난생 처음 새로 살 옷이 아닌 헌옷을 찾기 위한 하루를 보내며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입을 만한 옷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입으셔도 될 뻔했는데 이게 왜 여기 와있지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어렸을 때 양말도 어머니가 꾸며주시고 바지 같은 것도 뜯어주시면 안에다 이렇게 대서 그 재봉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르륵 해갖고 그렇게 해주시고 유행을 하면은 그 옷을 많이 입고 또 유행이 끝나면은 바로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그냥 주문하면 바로 오니까 일단 모든 게 쉬워져서 그래. 빠르게 변하는 유행으로 멀쩡하지만 쉽게 버려지고 마는 헌옷들. 하지만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옷이기에 헌옷을 찾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 무한찬 하루를 끝내고 야, 이거는 내놓고 그냥 거실에다가 이만큼 갖고 왔다고 네. 이것도 놓으면 적은 양이 아니에요. 좀 펼쳐놓으면 이렇게 좀 아니, 놔둬놓으면 그냥 불쌍해서라도 안 가져가. 그냥 이거 아니, 그냥 내 투자 형 이럴 거야. 이게 다야, 우리는. 뭐야? 뭐야? 이거를 주신대, 저희한테. 다? 이거 봐요. 내가 택이랑 허튼이랑 넘어왔고, 우리 뻥에. 상윤이 네. 형도 아파트 가는 거 싫어하고. 상윤이 형 생각조차 안 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에 상윤이 형 그렇게 막
남자한테 막 부탁하고 막 이런 거 쑥스럽고 참 생각조차 안 했을까 진짜 선생님. 맞아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 네. 아니야, 갖고 들어가면 100% 빼가. 그러면 다 숨겨놔야지. 지원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래, 남잔 찌야. 지원이는 진짜 저렇게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거 경쟁하는 거잖아. 저 형이 그러니까 1박 2일에서 정을 많이 해봤잖아. 저는 원래 걱정을 많이 안 하는데 은지원이 딴 데 가면 눈에 안 보이면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야. 왜 폐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어느덧 봄 기운이 싹 트는 황토집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고된 하루를 보낸 여섯 남자들은 아침이 온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소문난 늦잠 꾸러기들이 웬일로 형들보다 일찍 일어났네요. 밤새 상현팀이 얼마나 많은 옷을 모았는지 무척 궁금했나 봅니다. 에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트렁크 붙여서 다 안 들어가니까. 형들이 머리 써가며 꽁꽁 숨겨둔 옷들까지 발견한 막내들. 뛰는 형 위에 나는 막내들입니다.
이 부피가 너무 커. 아침 일찍 출발하는 지원팀. 과연 오늘은 옷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요? 한편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달린 상현팀은 지원팀이 떠나고 한참이 지나서야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 근데 형 맞아. 친구들 지인한테 갈 때 복주머니 같은 거라도 좀 만들어주고 가려고 했는데 그거 사용할 줄 알아? 어 10분이면 20분 만들어. 밟으면서 해야 된다고? 밟는 게 옳소. 어디? 페달 있죠 여기. 아 밟으면 두르륵 두르륵 가는 거지. 이거 어떻게 알아? 형이 어쩌고? 왜냐면 이번에 재봉틀 준다 그랬잖아. 나도 공부를 해왔지. 공부했다고? 어. 형만 잘 보이려고? 야 공부한 걸 왜 그렇게 나쁜 식으로 몰라가? 아니 매번 그러잖아 형. 형만 이렇게 해갖고 와서 마치 짱 한 것처럼 한 다음에 형만 잘하려고. 이게 뭐 됐냐고. 어? 이거 이게 안 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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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정말. 어, 깜짝이야. 형까 형 뭐 하지 마 그냥. 정자는 왜 끌어트렸어? 의자 앉아 있는데 형 끌어졌어. 이번 있지. 어. 그냥 알려주려고 하는 거. 나 아니었으면 누가 알아 이거. 3번. 그다음 4번에 껴. 4번 여기 끼고. 다른데? 야. 야 이게 뭐야! 안에 실 다 안켜잖아! 이거 망가지지 않아? 형! 이게 솔직히 고백하는 건데 어. 돈 주고 배웠어요. 진짜? 그래. 근데 그 모양이야? 이거 왜 이렇게 못해? 두 번인가 밖에 안 배웠어요. 형 편하게 해. 편하게 해. 왜 그래? 스트레스를 받아. 지금 편해. 안 편해 보여. 편해. 진짜 편해? 어. 어깨가 막 딱딱한데? 일로 와. 편하게 해. 스트레스 받아. 봐. 자신 있게 밟어. 그렇지. 스톱. 그렇지. 그리고 누가? 야, 너부터. 아 하지. 이렇게 하면 누구나 해. 야 이렇게 다르게 막으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 한번 해봐. 나 지그재그는 나 몰라. 못 된다. 아 이게 지그재그야? 몇 번 하는 거야? 안 가르쳐줘. 아 알았어. 저 두 번을 올린 거 아니야. 야 빨리 씻어. 내가 이거 할게. 내 영역이야. 이거 원래 내가 배웠는데 왜 자꾸 참 DIY 나무 만들어. 열심히 배워야 했더니 또 이걸 뺏어가? 또 내가 잘 만들면 또 저거 하려고 저거. 이거 안 알려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알려줬잖아. 아 괜히 알려줬어. 또 당했네. 아 또 당했어. 야 알려줬잖아. 오 상현이 잘한다. 근데 나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재봉틀로 옷도 만들어주시고 막 그걸 많이 봤어요. 옆에서 많이 봤는데 또 태희가 오더니 이걸 막 하는 거야. 근데 너무 서툰 거지 이걸 배웠는데도. 난 어머니가 했던 걸 이제 본 경험은 있으니까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편지 안 읽어봤잖아. 편지 이거 가져가라고 이게 내는 거야? 아, 이거 봐 여기 편지 썼어. 편지? 읽어봐요. 오늘 발렌타인데이. 오늘 발렌타인데이. 오늘 아~ 딱 맞춰갖고 완전 부럽다. 읽어봐. 사랑하는 여보. 여보래. 여보래 여보래. 여보라고 안 해? 어? 여보라고. 나도 이제 올해는 여보라고는 안 그랬지. 가끔가다지, 가끔가다지. 진짜? 어때, 어때? 여보라고 하니까? 좋아, 좋아? 지금 좀.
좋긴 해. 아, 야, 여보래. 야, 글씨가 왜 이렇게 작어, 근데? 아, 씨. 안 보여? 재봉틀로 실로 박았어. 형, 암호 아니야, 암호? 오빠 촬영장 갔다 오면 주려고 만들었는데 오늘 주방은 또 엉망진창. 미안해요, 오빠. 오기 전에 다 치울게요. 치울게요. 초콜릿이 생각보다 녹이기에 어렵더라고요. 아, 진짜 만든 거야? 응, 어. 진짜 만든 거야. 핸드메이드로 썼다가. 아, 대박이다. 식구들이랑 재밌게 고생 잘하고 3일 있다 만나요. 보고 싶을 거예요. I love you. 하트. 당 떨어지니까. 당 떨어지기 전에 얼른 하나 먹어요. 뭐지? 어? 좋아. 나는 문자보다 이런 게 이런 걸 손편지. 아, 근데 손편지야, 형. 이 친구는 이런 걸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 형. 요즘 친구들은 편지 안 써. 그러니까 손편지가 이게 아 진짜 좋겠다. 편지가 나 이런 거 다 다 모아놔. 다 모아야지, 형, 이런 거 당연히. 다 이거 다 이렇게 모아놔. 이거를 몇 년 후에 이렇게 또 보면 기분이 새로워. 새롭지, 형. 이렇게 뭔가 싸우거나 그랬을 때 뭔가 섭섭하고 그랬을 때 그 모아놨던 편지 딱 보면 가방에 넣어, 가방에. 가방에 넣겠다. 이거 잊어버리면 그것도 그냥 그것도 잃어버린다. 잊어버리면 안 돼. 한편 지원과 재영은 어제 왔던 국밥집을 다시 찾았는데요. 어제 버릴 옷들 네, 많이.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기... 안 입으시는 옷 맞죠? 네. 다 버리시는 것들, 헌 옷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어? 근데 현우 씨가 안 보이네요. 강남. 강남에 왔습니다. 친구에게 옷을 구하기 위해 서울 나들이에 나선 현우. 차마. 차마 백화점 문을 잡을 수가 없어. 자, 혹시나 끌려 나올까. 휴대전화 없이 서울 한복판에서 친구를 만나는 방법은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뭔가 엄청 갑자기 추워지고 몸에서는 냄새가 나는 것 같으며 여! 이게 아무 짓도 아닌데 무슨 탈을 입고 왔어요? 뭐예요 이게? 패션의 선두주자들만 입는다는 오무5 유니폼. 31살인데 초콜릿 하나 못 받았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발렌타인데이에요. 험난한 길을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행복할 거지? 나한테 행복이 남아있다면 다 너 주고 갈게. 형 온다고 발렌타인데이 느낌으로 촛불 켜놨어. 신랑이 향기 좋아. 남자 집 치고 잘 해놨다. 아 근데 집이 조그매서 막 이것저것 사다 붙였어요. 막 잘했네. 일단 뭐 드실래요? 응. 시리얼 먹고 제가 그동안 오믈렛을 해줄게요. 우후! 좋네. 자, 계란으로 해드릴게요. 자, 우유는 와 씨, 이게 팩 재활용을. 왜 우유 줘요, 깍을? 우리 깍 가져갈지도 몰라. 뭐 가져갈 게 없어. 깍까지 가져가. 쓰레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형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우유 다 담 넣었네? 왜 우유 남겨줘? 아니. 자, 일단 이거 먹고 있어요. 이거 먹고 있으면은 제가 고마워. 예지가 끊으시는 쓰레기를 하나 줬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름 그래도 나 만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청담동 카페에서 막 선글라스 끼고 있는 형인데 하루 5,000원 밖에 안 주는데. 하루 5,000원이요? 그거를 밥 세 끼 먹어야 되고. 무슨 김밥 2,000원인데? 한 끼는 불만족인데. 영양식 형의 단백질을 보충해 줄게요. 봤죠? 태준이가 이런 친구예요. 비타민 챙겨 먹어요, 비타민. 날씨. 형이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바로 못 먹어. 이게 다 쓰레기로 나와서. 아, 쓰레기를 갖고 다녀야 돼요? 그럼 계란껍질도 갖고 가요,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는 하지만 그 너랑 같이 먹을 거라서 그 이게 거에 다 넣어. 이게 좋은 게 행주 삶을 때 계란껍질을 같이 넣으면 완전 깨끗해지는 거 알죠?
생활 지식입니다. 세준이의 요리 교집이야? 참치.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제가 이거 챙겨갈 거죠? 꼭 이거 꼭 챙겨주세요. 저 이거 집에 쓰레기 분리수거 귀찮아가지고. 안 먹을래. 먹어야죠. 쓰레기를 자꾸 주면 어떡해. 한번 보여줘야 돼? 아는 거 파스타 했지? 어? 내가 내가 아는 거 보여줘? 이렇게 하고 있어? 셰프였어요. 나도 엄마의 조합에서. 아 그래? 아 우리 둘 다 셰프 출신이네. 아 파스타 때 현우 형 진짜 잘생겼었는데 많이 상했다 진짜. 계획이 탐하고 완전 진짜 재료하는 이렇게 딱 나가면서 진짜 그 잘생겼던 현우 형이 한번 있었어야 되는데 형 내 예능을 욕심내기 시작했어. 이런 애들이 보통 애인이 없지. 좋죠 형. 엄청 맛있네. 맛있죠 솔직히 진짜. 어. 아, 또 이렇게 상냥하게 또 이렇게 불어줘요 그럼 그냥 주지. 어 엄청 뜨거. 잘하는구나. 일단 형 먹고 있으면은 저는 안 입는 옷을 찾아놓을게요. 그래. 형도 뭐 어디 가야 되니까. 태준은 안 입는 옷 고르기에 나섰는데요. 컴컴한 장롱 속에서 잊혀진 채 묵혀두기만 했던 옷들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아무튼 야 협조해줘서 너무 고맙다 야. 목도리도 하나 줘야 돼. 그래. 형, 아 여기 근데 안에 먹을 것도 있어요? 비슷한 무게가 이렇게 나와? 네? 무게가 비슷하죠? 얘랑 얘랑 술 체질 체질력이잖아. 여기 무슨 역? 마디. 마두. 차를 세우고 만나는. 100원. 한 200원. 200원 넣어야지. 200원 넣어. 야, 핸드폰은 금방 떨어지더라. 핸드폰 금방 떨어져? 응. 전화 안 받아. 이게 몰라서 합니까? 공유를 시켜서 그런가? 어, 인서가, 승재. 어, 인서가, 승재. 어, 승재. 야. 승재야. 야, 나 옛날에 야, 태희가 아니야. 승재. 태희, 태희. 야, 야 이름 봐. 승재야. 야, 난데 네가 일산이잖아. 어. 나 지금 일산에 왔단 말이야? 가도 돼? 신혼집인데? 우리 또 뭐 약속 있어서 나가려고 그러고 있었거든. 아, 진짜 나가려고 그랬어? 그럼 빨리 갈게. 지금 마두역이야. 40원인데 저거? 어떻게 해. 100원 넣어야 돼. 빨리. 너 승재야. 오, 형 잘해온다. 거기 아파트인데? 어, 맞는데, 맞는데. 와! 한편 지원팀은 옷보다 부품 꿈으로 가득합니다. 약간 보니까 오늘 만약에 물량이 많잖아. 네. 대충 이렇게 딱 싸가지고 용달을 불러서 네.
12시에 딱 나타나 달라고. 네. 대체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인 걸까요? 저희가 수고를 하는 걸 동네 주민분들이 아셔야 돼요. 관리실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에 있는 안 입는 옷, 신발 등을 모아서 저희에게 주시면요, 옷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부할 예정입니다. 한 40통 나올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어떻게 해요? 그럼 비행기로도 여기 배로 해야지. 배. 배 하나 불러주세요. 배. 배 한 대 불러주세요. 형, 여기 아파트도 한번 들려볼까요? 시간 뜨는데. 괜찮을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가구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단지가 좀 크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관리사무소 맞나요? 예. 예. 아, 저희 드릴 말씀이 지금 헌 옷들을 수거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여기 좀 도움을 좀 구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방송을 한번 해? 해서 예. 관리소 앞쪽으로 예. 갖고 나오시라고 입주민들한테. 아, 그럼 관리소 앞쪽으로 하죠, 그래요? 네, 이쪽으로. 방송을 틀어드릴게요. 네, 바로요? 네. 다이렉트로 할 수 있어요? 해봤잖아, 어제. 잠깐 멘트 좀 써야 되는데? 네. 좋은 곳에 기부하고자. 수고하려 합니다. 네, 입주민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KBS 인간의 주권, 은지원, 김재영입니다. 집에서 안 입는 옷, 신발 등 헌 옷들을 관리사무소 앞으로 가져다 주시면 꼭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시는 옷. 아, 그냥 아, 저희가 주시면. 저희 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렁크 열어. 내가 입어도 될 것 같은데? 패딩 괜찮은 것 같은데요? 조용히 나오시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좋은 곳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고맙다. 네, 고마워. 고맙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누구 거야? 어?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아니란 것이야?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들에게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굳어있던 직원도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큰일 났는데? 어? 큰일 났는데? 트럭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어? 그쪽 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비율 무시. 비효율? 비효율. 무시하려고. 비효율. 우리의 패를 보여줬어, 봐. 걔. 걔네도 엄청 열심히 뛰어다녔거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린 진짜 후회 없어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기 때문에. 희망을 본 지원팀과 발로팀 상인팀. 과연 승자는 어느 팀이 될까요? KBS, KBS, KBS.